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차기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궁금하시죠?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하마평이 뭐 5명, 6명 이렇게 확대가 되다가 오늘 아침 모든 신문이 딱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. 물론 100% 확정은 아니지요.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낙점을 해야 그 사람이 총리 후보인데, 그런데 조선일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새 정부 총리 한덕수 유력 이렇게 돼 있죠. 네. 오늘 많은 신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제1번 유력 후보로 뭐 일치된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올해 73살.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, 국무총리 지냈고,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역임했습니다. 그래서 경제면 경제, 외교면 외교, 안보면 안보. 이제 두루 뭔가 경륜을 가졌다,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국정을 통할하는데 이미 이 능력이 입증받은 거 아니냐. 이런 평가인 거죠.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. 윤석열 당선인의 최종 결심만 남아있는 단계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한테 기자들이 직접 이제 교차 확인을 하게 되겠죠. 그러자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아직 최종적인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나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. 국가가 필요로 하면은 봉사를 하겠다. 이건 무슨 뜻입니까? 그렇습니다.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은 총리하겠다. 이런 뜻입니다. 총리할 용의가 있다. 뭐 거의 밥이 다 됐다. 이제 뜻만 들면 된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 역사에서 총리를 두번한 사람은 김종필. 네. 전 총리가 이미 두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 한덕수 전 총리를 접촉을 해서 이렇게 수락 의사를 이미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인사검증도 했는데요. 한덕수 전 총리 인사검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.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한덕수 전 총리는 김대중 정부 때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한미 FTA 이것의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고 그것을 사실상 지휘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더더군다나 한미 FTA가 미국 의회의 인준을 받을 때도 한덕수 전 총리, 한덕수 주미대사가 관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한덕수 전 총리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입니다.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볼 때는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고려할 때 한덕수 전 총리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고려됐다.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더더군다나 이제 한덕수 총리 지명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, 네.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는 총리 안 하겠다.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안철수 카드가 이제 사라져서 한덕수 총리 가장 유력한, 네,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